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부천의 별 우리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상 차장님 오늘 갔습니다. 저 오늘 울고 시작해도 됩니까? 아, 감동의 눈물입니까? 감동의 눈물. 아, 고맙습니다. 기다리던 반등이었죠. 예. 반등은 이렇게 올라야지 반등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나왔었던 반등은 솔직히 반등이 아니었었고요. 확인을 못했었던 거니까 저희가. 일단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지수 레벨로 봤을 때 2729포인트의 거래소가 마감을 했고요. 53포인트 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2%가 조금 안 되게 오른 거고요. 코스닥이 3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4.5% 오른 거거든요. 4.5% 오른 거는 하루 일간 기준으로 재작년에 코로나 때 많이 빠졌다 올라올 때 빼놓고는 없었던 거 같아요. 거의. 저도 예, 예. 4.5%는 거의 뭐 제 기억에는 없어요. 물론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가 맞습니다. 네. 코로나 때 한 7.7% 오른 날도 하루 있었었고요. 대기업으로. 아, 지수가? 네. 그때 이제 그때도 워낙 많이 빠졌었고. 네. 일단 어찌됐든 많이 빠져서 올랐든 뭐 조금 빠져서 올랐든 시장이 오른 거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빠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을 외국인이 2823억을 샀습니다. 그런데 뉴스 언론 보시면은 많이 회자가 됐을 거예요. 어제까지 1월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이 거래 코스닥을 2조 7천억을 팔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한 달 반,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코스닥을 판 적이 제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그게 성장주 단의 조정이든 혹은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실망이든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외국인들의 의중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그때 정프로님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 좋은데 누가 사겠어? 개인 심리가 누가 좋아지겠어? 했을 때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올 때 시장 분위기를 한꺼번에 바꾼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종목이 들어온 게 뭐 현물 기준 2,800억이 매수하긴 했지만 코스닥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3,100억 매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빠질 때 보면 프로그램으로 때리고 오를 때도 프로그램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일단 이게 외국인들 의중 하에서 연속적으로 오를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오늘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드디어 바닥 찍었나요? 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 세네 통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장 끝나고도 했고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일단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선배님들한테는 이런 패턴 나오면 바닥이라고 배우긴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가 바닥이라는 거죠. 오늘 올랐으니까 바닥이죠 어제가.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거래소 기준으로 전저점을 트라이했고 올랐다가 다시 N자형으로 올라온 거는 그러더라도 저점을 높이는 반등이고 그리고 이벤트 시기가 3월로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올랐으면 저는 선배님들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당장 오늘 시장가로 혹은 그 시간 외로 매수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대부분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뭐 현금이 있으신 분이든 혹은 주식이 꽉 차 있어가지고 다른 섹터로 옮기려고 하시는 분이든 그래서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메시지가 나왔었던 것 같고 오늘 종가 기준 4.5% 올랐는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9시 한 10분까지도 이게 진짜 종가까지 오르겠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도 많이 당했으니까. 하도 많이 당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오늘 이렇게 쭉 오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빠질 때는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겠고 오늘처럼 오를 때는 대부분 종목 갭상승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떴으니까는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의 패턴으로 떴었을 때 샀으면 무조건 물렸거든요. 그렇죠. 예, 10시 반부터 물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10시부터 좀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고민이었던 게 오늘 시장이고 어찌됐든 종가가 이렇게 강하게 땡겼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저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FMC 의사록 공개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이래서 이제 이런 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만약에 반영이 되면은
아마도 오늘 내일 갭상승까지 나와서 만약 시장이 시작을 한다면 거의 바닥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내일까지 판단해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장중에 이렇게 우리가 10시, 10시 반에 헷갈려 할 때는 뭐냐면은 중국이 시작할 때 이렇게 헷갈려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PPI 지표 발표가 좀 있었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중국 건가요? 중국이요. 네. 네, 중국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가 9.5% 수준이었는데 9.1%로 발표를 했고 CPI 같은 경우 예상치 1%인데 0.9%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 부양 기조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 오늘 시장 상승을 조금 더 플러스를 시켰을 네.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9.1% 원래 9.5를 예상했는데 그렇죠. 12월에 10.3 정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이게 좀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시장에서 훈풍이 네네. 좀 들어올 텐데 뭐 추세가 네. 딸랑 두 달이면 모르지만 네. 어쨌든 네. 나온 걸로 뭐 정점에 대한 기대는 형성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소비자 지수랑 생산자 지수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그래서 생산자가 막 10 가까이 나오는데 소비자는 1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도 해요. 일단 뭐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까? 중국만 그렇습니다. 네. 아, 중국만 예, 예. 그러니까 통제를 해서 그렇고요. 아, 갭이 너무 증가를 못 시키게.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자, 여튼 뭐 그것도 이제 물가가 지금 제일 큰 위험 요소인데 하여튼 그 위험 요소가 약간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들을 사람들이 좀 하셨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그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중국 뭐 상해가 좀 꺾이고 이런 모습 보이면은 저희 장이 오르다 좀 꺾일 수가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네네. 근데 그게 없이 좀 이거를 이제 원A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거의 한 달만 한 두 달만에 원A 시장 본 것 같은데 종가까지 쭉 오르는 원A 장을 보면서 네.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던 상황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이게 종목별로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다 올랐지 않겠습니까? 네. 다 올랐는데 이게 재밌는 게 오늘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1380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요 상승 종목이 이렇게 많은 게 거의 역대 최다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틀 전에 장이 안 좋을 때 하락 종목 수가 1320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역대급 기록을 그때는 하락 종목 제일 많은 시장. 물론 과거 대비해서 IPO가 많았으니까 종목도 늘어났고 그럴 수 있지만은 역사의 하단과 상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오늘 기준으로는 빠진 종목을 찾기 어려울 수준이고 거래소 시가총액 코스피 상위 50 종목 중에서 세 종목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게 NC소프트 만약 4%에 끝났고요. 그럼 네. 아침에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제 4분기 이 컨센 2천억 정도였는데 아 실적이 너무 안 좋았죠. 실적이 1천억 정도 발표가 나온 상황이라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이 1% 정도 빠진 상황이고 크래프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쁘지 않았었던 S-OIL 그러니까 유가가 어제 좀 빠졌기 때문에 네. S-OIL이 좀 1% 정도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코스닥에서는 50 종목 중에 빠진 거 없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예, 보합이라든지 이런 수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코스닥은 제가 지금 50 종목 보니까 네. 0%인 게 딱 두 개인데 오스템. 오스템이랑 신라젠 그러니까 네. 거래할 수가 없는 것만 지금 0%고 그냥 다 오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시장이 열망을 가지면서 좀 올랐고 특이했던 점은 오늘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좋을 땐 그런 걸 상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상승의 원인 같은 경우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인데 거래소는 외국인 선물입니다. 현물은 막상 보면 440억 정도 팔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선물이 종가 기준 4,190억 정도 매수인데 오늘 한 2시까지인가요? 8,500억까지 매수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로서 매수해야지 시장 분위기가 잡히는구나라고 오늘 좀 확인을 했고요. 네. 일단 빨리 좀 그 이제 연속적으로 시장이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좀 더 말씀 좀 드려볼게요. 다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빠진 섹터가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때문에 올랐었던 섹터 그쪽이 좀 밀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그 좀 이렇게 특이했던 점 같은 경우가 최근 종목들 보시면은 그 추세가 좋은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다 빠져가지고 네네. 뭐 크래프톤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선물 분봉 보는 것 같아요 일봉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처참하게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료기기 섹터 기억을 하시죠? 의료기기. 예,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피부 미용 쪽, 제이슨 메디칼 같은 종목들이 오늘 일단 저희 클래시스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온 10% 정도 올라서 끝났는데 클래시스가 많이 빠졌던 건 밑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루트로닉은 조금만 오르면 신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성격을 만약에 신고가라든지 추세가 좋은 종목을 파악을 한다면 이쪽 섹터도 작년에 거의 꽤 좋았었던 섹터인데 리오프닝과 연관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라든지 하면은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이 재작년 작년부터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섹터였기 때문에 일단 루트로닉이랑 JC 메디칼 같은 종목들이 6% 7% 정도 올랐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많이 빠진 섹터가 또 엔터 섹터 있지 않습니까? 엔터. 예. 많이 빠졌죠. 엄청 빠졌는데 이게 뉴스 단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BTS, BTS가 하이브죠. 네. 3월 10일, 13일에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겠다.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막상 그 종목들이 그 하이브만 올랐으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뭐 JYP 엔터라 했으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다 오르긴 했지만은 네. 이 뉴스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종목들 봤을 때는 성장주 단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하이브라든지 뭐 SM 다 6, 7%씩 다 올랐고요. 네. 특히 성장 중단의 대표 주자 같은 경우는 게임 섹터지 않겠습니까? 예. 게임 섹터가 오늘 위메이드가 12% 올랐고요. 위메이드 맥스가 19%, 펄어비스 8.9%. 물론 아침에 이게 꼭 연관된 건 아니지만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NFT를 거래할 수 있겠다. 상장하겠다. 예. 이런 식의 좀 보도가 나오면서 그 NFT 관련주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머니트리라든지 기타 이런 종목들이 팡팡팡 뛰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학습 효과로는 네? 그렇게 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에 들어가기도 어려웠던 상황이긴 한데 막상 종목들을 살펴보면 그런 종목들 한 10%, 15%씩 다 급등해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가까지 성장성이 있는 종목 섹터도 꾸준하게 올랐다. 라고 보는 게 일단 오늘 시장의 특징인 것 같고요. 성장성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적이 잘 안 보이는 종목들인데 네. 어제까지 봤을 때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개파락해서 종가까지 크게 밀어버리고 좋게 나오면은 상승을 했다가 종가까지 은봉으로 밀어버리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실적 발표 어제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이 우리가 이건 창투사 종목 아시죠? 네. 물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4분기가 6천억이가 7천억이요. 이익만 그렇게 나왔는데 시총이 7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 나왔지만은 그거를 아마 이제 두나무 지분 가치란 이런 부분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기술투자가 15% 정도 올라서 끝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기 반도체 장비 회사인 그 PSK라는 종목이 9% 이상 급등하면 끝났습니다. 네. 근데 어제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좀 NC소프트는 아까 4% 정도 빠지긴 했지만 어제 발표했으면 한 10% 빠졌을 거예요. 시장 성격에 따라서. 네. 그래서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나마 시장이 오늘 좋아서 덜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실적 호조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성장 중단에 있는 종목도 나쁘지 않았고 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리오프닝 섹터 있지 않습니까? 네. 리오프닝 섹터도 꾸준하게 올랐는데 이게 아침에 김 프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올라서 지금 못 잡겠다 이런 표현이 좀 최근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오르지 않은 리오프닝 중에서 뭐가 있을까 하면은 만약에 작년 기억으로 봤을 땐 리조트 이런 쪽도 좀 충분히 아이디어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쪽이 좀 세게 오르더라고요. 아난티라든지 용평 리조트 같은 리조트 섹터가 6% 이상 급등을 나오면서 근데 그 종목들은 그 전에 하나도 안 올랐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면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이 뭐 저번처럼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은 워낙 거덜거덜 너덜너덜하게 빠졌었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정상화되는 시기 왜냐면은 시장만 안정화되면은 과하게 빠진 종목들은 원위치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시기만 온다면은 오히려 우리 투자자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네. 시장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좀 울고 기분 좋고 하면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네.
퓨런티어라는 데가 공모를 했는데 네네. 유한타가 아마 저 주관사였죠? 네, 주관사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 신한금융투자도 같이 했습니까? 네, 네 같이 합니다. 아, 저, 같이 계시는군요. 네. 양사가 같이 계신데 여튼 그 퓨런티어가 또 청약률이 2천 몇 대 1이 나왔다면서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회사 내용은 좋습니다. 카메라 쪽이기 때문에 아... 좋은데 이제 뭐 공모주 나와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와 이런 열풍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아 퓨런티어? 그러니까 퓨런티어 당사에서 주관해서 네. 직접 계좌를 들어오신 제가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아 진짜요? 바빠가지고. 어 아니 제가 어제 네. 저 동사무소 갈 일이 있어갖고 여기 저 주민센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네. 요 지하에. 네, 지하에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서류 하나 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이제 가족분들이 한 세 분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엄마, 아빠, 네. 이제 한 10살 정도 된 꼬마애가. 그래서 뭘 이제 가족관계 등록금 뭐 이런 거 아마 떼야 네. 되나 봐요. 그래서 뭐 왜 떼나 봤더니 그 애에 공모주 하려고. 네, 그 공모주가 아마 퓨런티어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뭐 여쭤보진 못했는데 네, 아마 지금 그럴 것 같고요. 네. 네. 애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아마 동사무소에서 뭘 떼야 되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저기 동사무소 가시면 그 아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기본 증명서를 떼오셔야 됩니다. 기본? 네.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포함해서 기본 아, 증명서. 몇 개가 좀 필요하군요. 예, 그 왜냐하면 네. 뭐 이게 뭐 제 업무팀은 아니긴 한데 저기 주민등록번호 풀로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가족을 확인하고 저희가 전산 처리해서 계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 같이 갖고 오셔야 되고요. 아. 일단 뭐 공모주 열풍, 엔솔로 시작된 공모주 열풍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계좌가 있어야지 청약을 하는 거 당연하고요. 네. 경쟁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균등도 조금 있는데 이번에 균등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청약을 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열풍도 예.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기 저희도 아니, 얘기 보완하세요. 보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다음 주 잘 지켜봐 주시면 아. 부흥을 성원에 부흥하는 유한타증권 직원이 또 상장일에 잘 하셔야 됩니다. 상장일 날. 그 저희들도 아시죠? 엄청 얘기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서버 정말 다운되면 답이 이거, 안 나오죠. 이건 우린 신뢰를 가져야 되니까 저희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23일이 걸로. 상장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23일. 다음 주에 좀 보죠. 어디서 빌려서라도 서버 같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예, 예, 예. 자칫 잘못하면 또 욕 먹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거 잘 하셔서 우리 투자자분들 혹시라도 답답한 일 생기지 않게 네. 네, 잘 준비를 특히 이제 두 회사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오늘 보니까 2천 몇 대 1의 저 경쟁률로 유한타가 0.59주 1인당 균등 배정 주식수가 네, 네. 신한금융투는 0.2주 신금투에도 많이 몰리신 모양이네요. 많이 오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계좌 수는 신한금융투가 좀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네, 여튼 공모주 여튼 성공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축하드립니다만 하여튼 잘 우리 투자자분들 네. 피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중에 혹시 우리 부장님께서는 뭐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셨던 뭐 섹터나 예. 종목 있습니까? 뭐 종목보다도 우리 뭐 박현상 차장님이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시장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있을 의사록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의사록은 우리한테 충격을 줬다라면 오늘은 기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에 의사록과 관련해서 이게 1월 FOMC 그때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FOMC 끝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네. 발표가 됐는데 아주 안 좋았어요. 7.5% 네. 나왔고 내용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 뒤로 제임스 블러드 총재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을 굉장히 네. 이어갔고 이게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뭐 예를 들면 3월에 0.5%포인트 금리 올리는 게 현재 57%까지 반영을 했고 네. 또 일부에서는 올해 금리를 7번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와서 네. 그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이견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매파적으로 얘기하지만 현재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하는 의원도 최근에 발언을 3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더 안 좋은 지표 나왔는데도 이렇게 서로 이견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의사록에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더 안 좋은 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견이 그러니까 세 분의 연준 위원께서는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면 안 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라고 얘기하셨을 정도면 그거보다 온화했던 12월 지표 나왔었을 때 나왔던 걸 가지고 했던 1월 FOMC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수위가 더 낮았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시장 입장에선 이미 3월에 현재 나온 지표 이런 거나 더 강한 것들 이미 반영을 다 시켰는데 네. 사실 의사록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완화적인 표현이 나오면 재밌게도 더 큰 걸 반영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되려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호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아, 그런 걸 또 오늘 예. 이렇게 살펴보셨군요.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오늘 준비해 주신 게 다 나왔을까요? 아, 이게 잠깐 나오고 잠깐 뉴스 나온 거 말씀드리면은 그 좋은 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는 그 위메이드 워낙 하한가 말씀을 드려서 아, 예. 네. 근데 지금은 그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 솔루스 동박 첨단 소재 알죠 알죠. 예. 근데 지금 잠깐 나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그 저기 테슬라에 4680 배터리라고 차세대 배터리가 있습니다. 4680은 네. 왜 4680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46인치 지름은 아, 80mm. 아, 네, 46 대략 한 1m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럼 원통형이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테슬라의 그 저기 전지박 납품 뉴스가 네. 지구로 하는 게 떴어요. 그래서 지금 솔루 첨단 소재가 시간의 상한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은 이게 장이 좋을 때 이런 뉴스 나 뉴스빨이 잘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드셨는데 이런 뉴스 보시면서 좀 기분 푸시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그 뉴스까지 전해드린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제가 또 그 사이에 또 뭐 좀 틀린 모양입니다. 아. 뭐 얘기들 많으신데요. 네, 46mm, 예. 46인치 아니고? 그리고 약간 뭔가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오늘 연준은 매파적인 건 맞는데 원래 10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8대 맞으니까 호재라고 하는 거고 네. 사실 그게 비둘기파적이진 않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시장을 맞습니다. 너무 이제 그 두렵게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인 거지 네. 여전히 매파적일 것은 분명하죠. 네, 알겠습니다. 46mm, 80mm로 예. 정정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나한테 46인치라고 했는데 그치 네, 46인치면 큰 거죠 되게 그 이만한 그 무슨 저 옛날에 우리 형광등만 한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네 46mm 80mm 예,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아는 걸 못 참는 자의 최후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제대로 하는 거 없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박현상 사장님 확실히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예, 46mm 80mm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인과는 이 정도로 오늘 시장 그렇죠. 정리하도록 네. 하겠고요. 아, 언제 또 오십니까? 금요일 오십니까? 내일 옵니다. 내일 옵니다. 네네. 네, 박현상 차장님 내일도 이런 즐거운 분위기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 좀 올리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